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로 무려 구독자 4천만 명을 보유한 루이지토가 현재 한국을 여행 중인데요. 그는 몇 개월 전 환승을 위해 잠시 한국의 인천공항을 들렀다가 인천공항의 선진한 과학기술에 완전히 반해서 꼭 다시 이 나라를 올 것이다. 이 나라를 여행하고 관광할 것이다. 라며 다짐을 하고 떠난 바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화려하고 웅장한 스케일에 완전히 넋이 나가서 공항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연신 한국은 최고입니다. 제1세계 국가의 위엄이란 이런 것이네요. 라고 소리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루이지토 입장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나라는 겨우 1시간 동안 머문 한국이었나 봅니다. 남미의 주요 언론인 밀레니오에서도 루이지토는 높은 수준의 한국 공항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며 보도를 했을 정도로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천공항을 보고 넋이 나가서 꼭 다시 이 나라를 와서 여행하겠다라는 자신의 다짐을 지켰습니다. 올여름 휴가로 한국 여행을 온 것입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유명한 관광 명소부터 시작해서 한적한 시골까지 알차게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DMZ를 여행하며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DMZ 건너편으로 보이는 북한을 유심히 망원경으로 관찰하더니 모든 게 나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며 의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루이지토는 한국에 입국을 하자마자 인천공항의 위엄에 넋을 놨습니다. 여권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스캐너에 여권을 스캔하면 해당 국적의 언어로 안내가 흘러나오는 최첨단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간단한 입국 절차에서조차 완벽하게 적용된 기술 때문에 외국인들은 무척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죠. 또한 넓고 깨끗한 인천공항은 무척 현대적이고 모든 환경이 고급스럽고 깔끔한데요. 루이지토가 감탄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바닥등입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신호등을 바닥에 설치해 놓은 한국만의 센스였는데요. 외국인들은 이런 섬세한 센스와 최첨단 기술의 접목에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을 위해 검사를 받고 공항 내부의 다양한 시설들을 둘러보며 루이지토는 어딜 가나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긴 경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캡슐 호텔까지 있다며 인천공항의 센스에 연신 감동했는데요. 곧이어 그는 롯데타워의 전망대로 자리를 옮겨 550m의 높이에서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서울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 경치를 즐기며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한국은 정말 발전한 나라다. 사방을 둘러봐도 제1세계 국가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내가 가본 나라 중 가장 발전한 나라이자 인상적인 국가다. 라며 서울의 전망에 감격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이동하면서 깔끔하고 넓은 지하철 좌석과 내부에 대해서 감탄했는데요.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거리의 그늘망 역시 그에게는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시민들을 위한 섬세한 배려들이 곳곳에 묻어있는 점이 굉장히 신기했나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세상에 이런 게 존재하다니 라며 감탄이 나올 만큼 아주 빼어난 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서울 여기저기를 알차게 여행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의 위엄에 새삼 감탄하던 루이지토는 이윽고 DMZ를 방문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방문하는 관광 명소 중한 곳이 바로 DMZ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구경해 볼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북한 간첩들이 파놓은 땅굴을 지나며 한국의 6.25 전쟁에 대해 설명합니다. 과거 어떻게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서로 대치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자신의 4천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한국을 여행하기 전 루이지토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루이지토는 자유로운 남한과 달리 북한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고 외국인들 또한 자유롭게 북한을 돌아다닐 수 없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무시무시한 곳이라며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북한의 현실을 꼬집었는데요. 특히나 그는 DMZ 여기저기 새겨진 다양한 국기들을 보며 한국은 6.25 시절 자신들을 도와준 국가들을 이렇게 새겨두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해 두려는 태도가 정말 멋지다. 이런 멋진 나라에 여행 왔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루이지토는 다른 여러 관광객들과 함께 DMZ에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남한 군인의 통솔을 받으며 관광을 진행해야만 하는 무장지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는 한국 군인들을 처음 봤는데 정말 멋지다. 그들은 베테랑이고 전문가라는 포스가 줄줄 흐른다. 마치 만약 전쟁이 나면 너희를 목숨 걸고 지켜줄 테니 너희는 대신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같다.
라며 우리 국군들의 멋진 군복에 엄지를 치켜 세웠는데요. 로이지토는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군복무를 한다는 점을 알리며 한국과 북한은 아직 전쟁을 끝내지 않은 상태이며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한국의 나이 어린 청년들은 나라를 지키러 군대를 다녀온다. 나보다 훨씬 어린 나이의 그들이지만 국가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친다는 건 존경스럽고 멋진 일이다. 라며 전 세계의 구독자들에게 한국 군인들을 리스펙한다고 밝혔는데요. 곧이어 루이지토는 내가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밝혔을 때 많은 친구들이 뜯어 말렸다. 한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 중이며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 위험국이니까 되도록 가지 말라는 것이다. 나도 한국을 잘 모를 때는 그런 걱정을 했었다. 하지만 잠시 비행기 환승 때문에 인천공항에 들러본 후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 남한은 말 그대로 제1세계 국가였고 내가 가본 그 어떤 나라보다 첨단 기술이 발달한 나라였다. 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도 이 정도로 발달한 선진국을 만들어낸 게 굉장히 신기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다. 그래서 여행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한 건 모두 군인들 덕분인 듯하다. 그들은 든든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훈련한다. 그들이 나라의 근간을 뒷받쳐주니 안심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한국의 성공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분석했습니다. DMZ의 여기저기를 감상하던 루이지토는 확대 망원경으로 북한을 건너다 봤습니다. 남한의 DMZ와 달리 나무가 거의 없는 모습에 놀란 루이지토는 아무래도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 나무를 전부 베서 팔았나 보다. 남한과 달리 너무 휑하다 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가이드의 설명에 그는 다시 한번 놀랍니다. 북한 쪽 나무가 적은 것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서 모조리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북한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인지 깨달았다고 몸서리를 쳤는데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계속해서 망원경으로 북한의 이곳저곳을 살피던 그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너무 휑하다. 아무것도 없다. 폐쇄적이고 가난한 나라라는 점은 알았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 너무 체감된다 라고 말이죠. 그는 곧이어 진심으로 남한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은 악조건 속에서 북한은 아무것도 없는 휑한 모습으로 새삼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남한은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제1세계 국가로 남부럽지 않은 화려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말이죠.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 내가 가본 나라 중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화려한 외형을 가진 나라다. 하지만 형제국가인 북한의 모습은 그와 너무나 대비된다. 한국이 현재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루 가늠할 수 없다. 모든 게 한국 사람들의 희생 덕에 만들어진 모습이었던가 이라며 감동했습니다. 루이지토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사는 유튜버지만 아마도 한국의 이야기에 가장 감명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겉으로는 아주 발달하고 빛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으며 북한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 나라가 오로지 국민들의 노력 하나로 이렇게 발전해서 결국엔 제1세계 국가라는 감탄어린 찬사가 튀어나올 만큼 멋진 국가로 거듭한 것입니다. 루이지토의 울먹거리는 소감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DMZ의 콜롬비아 국기를 봤어. 한국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콜롬비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 은혜를 잊지 않은 그들에게 너무나 감사해. 남과 북 사이의 이야기는 항상 흥미롭다. 두 국가 간에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은 외국인으로서 매우 인상적이다. 북한의 휑한 모습을 보니 남한의 눈부신 성공이 유독 와닿는다. DMZ가 관광지라는 걸 이 비디오 덕분에 알게 됐어. 조만간 한국에 갈 건데 방문 목록에 추가할게. 고마워 루이지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에게도 한국과 북한의 역사가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둘 간의 시작이 비슷했는데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나는 점이 신기한가 봅니다. 구독자 수 4천만 명에 달하는 루이지토가 한국에 반한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새로운 점들을 알게 되고 한국을 관광하고 싶어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불과 수십 년 만에 전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으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